대번이 쓰기 시험에서 틀린 게 뭔가 계속해서 틀렸던데? 오케이, C의 9입니다. 먼저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누구야? 무시. 오케이. 지금 답에 이렇게 썼던데. 이렇게 맞아요? 아니죠. Who's he 해야죠. Who's he? Who's he? 오케이. 자, who's는 뭐 해주린 말? Who is he? Who is의 줄임말이야. 오케이. 자, is를 보고 선생님이 단어에다가 뭐라고 설명해 놨디? 비동사. 비동사는 is 말고도 am, I랑 함께 쓰는 am, 그 다음에 he 또는 she 또는 it과 함께 쓰는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are, you나 we, they랑 같이 쓰는 you are, we are, they are. 자, he는 어떤 남자 한 명이고요. she는 어떤 여자 한 명이고요. it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한 개일 때 그것이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는 am, is, are가 있고 다만 같이 함께 사용하는 애들에 따라서 다른 걸쓸뿐 뜻은 이다 있다. 묻지 않는 문장에서는 이다, 있다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원래 묻지 않는 말은 he is고 이거는 그는 있다란 뜻이 되거나 그는 이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얘가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 될수 있다고 is의 뜻이 이다 있다고 얘는 그는 그 남자는 이란 뜻이니까 그는 있다 또는 그는 뭐뭐 이다란 뜻이 되는 거야. 근데 he is를 뭐로 바꾸면 is he? 하면 묻는 말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 된다? 그는 있니? 아니면 그는 이니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who는 무슨 뜻이에요? 여긴요, 누구죠? 그러니까 who, 누구, is he, 그는 이니. who는 누구란 뜻이고, is he는 이 뜻이니까. 이런 뜻이고,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그는 누구니가 되는 거예요. 얘 빼먹으면 안 돼. 문장에서 제일 도저히 모르겠어. 이거 토우네, 토우. 이거 토우야? 둘이? 어? 자, 어떤 남자가 누군지 물어봤으니까, 그는 누구다. 뭐, 이름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인데요? 남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He's my father. Okay, he's my father이죠. He's my father. 자, he's는 뭐의 줄임말이야? He is. 그렇죠? 얘는 뭐나 뭐가 된다고요? 그는 있다 또는 그는 그는 이다. 뭐뭐뭐이다. 근데 뒤에 my father 나왔네? my father의 뜻은 나의 아버지. 그렇죠. 그러면 그는 나의 아버지 있다야 그는 나의 아버지 이다야 있다. 이 뜻으로 쓰이는 거죠. 오케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얘가 질문에서 who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he is는 묻는 말 해야 되니까 is he. 근데 요렇게 줄였으면 뭐가 되기도 한다? 타우 토우는 무슨 토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많이 안 틀렸기 때문에 쓰기 숙제는 안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여자가 누군지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렇지, who's 해야 돼. Who is she? 줄여서 who's she? Who's she? 됐습니까? Who's는 뭐 해주는 말이라고? Who's is?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다? Who is she? Is she?
Who is she? Is she 하면 묻는 말, she is 하면 대답하는 말. 그러니까 지금 is she라고 물었으니까 다음 선생님이 여기 터치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다음에 시작하는 말은 이렇게 시작하지. Is she? 했더니 대답은 she is 뭐뭐. 그래서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그래서 she는 뭐의 줄임말이고 She is. She is의 줄임말이고 얘는 그녀는 있다 또는 그녀는 뭐뭐뭐이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뒤에 my mother가 나의 어머니. 그럼 나의 어머니 있다야 나의 어머니 이다야 나의 어머니 이다 이 뜻이 된 거죠. 이 뜻이 되지 못했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나의 어머니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나의 어머니 누구 나의 어머니 둘이 서로 묻는 말과 답하는 말이 서로 잘 어울리죠? 네. 그러니까 my mother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질문하는 말에서 얘가 뭐로 바뀌고 누구로 바뀌고 She is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She is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됐다? Is she? She is를 묻는 말로 바꾸면 Is she? 그래서 Who is she? 그녀는 누구니? 라고 묻는 말이 되었대요. 오케이 okay, 계속해서 Who is she? 하세요. Who is she가 어려우면 Who is she? Who is she? Who's she?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 is she라고 물었죠. 그렇죠? 네. 그럼 대답하는 말은 또 뭐가 되겠어? She is. Is she? 하면 묻는 느낌. She is. 하면 묻지 않는 느낌. 마찬가지. Is he? 하면 물음표도 붙여야 되고 He is. 하면 마침표 붙여야 되겠죠. 끝에는. 오케이. 여자 형제래요.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Okay.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단어. 남자 형제는 뭐예요? Brother. 뭐라고? I'm sorry. 잘 안 들려. 이거 준비됐단 말이야? It's okay. Okay.